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봤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나도 시장 후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오늘 우리 강병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미대애님, 예, 그리고 또 유성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토론하는 거는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4.15 총선 무효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선거 무효 소송 뭐 말씀 많이 드렸다시피 총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단한 건입니다. 2020 수삼공 원고 민경욱으로 하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만이 지금 단두 차례 한 번의 변론 준비 기일, 한 번의 검증 기일이 진행된 바 있고, 지금 이와 같이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로 연초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한 사실이 있고, 원고 기독자유통일당도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그 소송 대리인단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법원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이현주의 선거 무효 소송이 성명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성명 명령의 내용은 다른 소송과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따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증거 조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의견을 내라는 성명 명령이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여전히 한 건의 소송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병호 교수님은 이 정치 세계를 좀 이해를 하시죠? 좀 경험도 많으시고.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제가 뭐 국토부에서 홍보본부장 지금 맡고 있는데 뭐 지금 보도자료 나온 게한 76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근데 지금 우리 뭐 국토 76건 내고 했던 건가? 작년 6월부터 해갖고요. 그래서 지금 요 지금 선거 소송 관련돼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권력에 관련된 거를 법으로 재단에서 판단 드린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MB하고 BBK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BBK 사건이 2006년도, 7년도 그때 이제 이슈가 되고 사실 그때 뭐 정치권에서 다 BBK는 MB 이명박 대통령 소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이 단죄가 된 거는 한 2020년 작년이니까 13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면 이 권력, 이 선거는 권력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한번 터져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법으로 다시 고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일단 이 부정선거도 벌어졌으니까 이걸 다시 법조에서 이렇게 정정해서 다시 수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연찮게 또 새로운 선거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데서 좀 뭔가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상황도 그렇게 뭐 진행돼 가는 거가 계속 이제 유정화 변호사 또 유승수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시죠. 네, 그리고 또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소송 대리인단도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기존의 선거에 대한 그 의문점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이 그에 대한 그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대선에서도 대선이 끝나고 한달 만에 일종의 보궐선거죠. 예, 보궐선거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괜찮습니까? 글쎄,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작년 4월 선거하고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정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이번에도
미국에도 이제 조지아주는 뭐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덮는 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지금 다 뭐 인기도도 있고, 뭐 보궐선거도 하고, 뭐 지지도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저 한 시민 입장에서는 꼭 같은 제도에, 꼭 같은 기계에, 뭐 꼭 같은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나,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재미난 세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이 또 들어오셨으니까 저기 공병호 소장님 만나요.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예, 오랜만에 뵈서 얼굴 잊어버리시는가 보네. 제가 인증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나도 시장 후보다. 예. 일단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예, 한번 예, 영상이 예, 조금 나도 한 시장 후보다. 3분 정도 남짓되는데 예. 일단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안 걸렸던 이유, 코마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으로 그 아주 빠른 메시지, 요즘 젊은 친구 감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주 빠른 메시지가 영상에서 표출이 되는데 정신이 없네요. 예, 예.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권력 의지를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한 3, 40년 맡겨놓으니까 아주 이렇게 그 특별한 계급이 생긴 것 같아요. 정치, 그러니까 운동권 계급, 그 다음에 시민운동 계급, 그 다음에 노조 계급, 이렇게 해서 그 계급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그냥 계속 좌지우지하고 그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뭐 돌이킴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심지어 또 저희가 부정선거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치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겠다 해서 저희가 나도 시장 후보다, 이렇게 해서 시민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시작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참여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길을 닦았으니까요. 이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시민이 권력 의지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아직 조금 낯설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거만 나도 시장 후보다 저건 누가 만드셨습니까? 손 드십시오. 예, 손을 들어야겠네. 예, 아주 예. 감각이 있는 예, 그런 나도 가수다. 예, 아주 나도 가수다와 K-POP 스타와 이렇게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미스 트롯 예, 이렇게 한 세네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요. 그리고 또 예. 시장, 저 시장이란 단어 위에다가 또 예. 2021을 딱 붙여놓으니까 크라운처럼 딱 보여가지고 아. 예, 아주 딱 봤을 때 예, 참 잘 만들었구나. 공 박사님 마음에 들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처음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 예. 기획을 했거나 이런 뭐이
의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의 정치인이나 정당에 속한 그 기존 기성 정치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 또는 선거에 관한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선거 실무 과정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뭐 지금 미국 대선에서 뭐 나오는 이게 스완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딥스테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의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관행이 있고요. 이제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그게 가장 아주 처절하게 나온 거죠. 지금 뭐 여야 정치권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죠. 미국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이 몇 명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전혀 침묵을 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재미있다. 이렇게 좀 비참한 사실은 자기가 지금 선거를 하러 가는데 선거를 이 선거로 자기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정치권 내에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은 또 선거가 되더라도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제를 삼지 않은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보궐선거가 안 해도 될 선거거든요. 보궐선거니까요. 이거는 그 오거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성적 일탈 추행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그 야당 후보들이 얘기하신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네요. 한 번도 못 들었죠. 네. 그다음에 이 비용이 838억이 들어가거든요. 대단한. 이 문제도 제기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없는데 아 이런 문제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838억이 들어가는데 이 서울 부산시장도 해서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원인 제공자가 내야 되는 돈이네. 안 내겠죠. 민주당이 원래 내야 되는 거죠. 당사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야 정치권이 다 선거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본인들도 뭔가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냐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좀 우리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국토부는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같이 기획을 하게 된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초창기부터 그런 아주 근소하게 떨어진 그런 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그냥 그 문제는 본인은 그냥 빼달라는 그게 너무나 역력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를 거론했을 때 본인이 정치 생명이라는 거가 대단히 크게 손상받거나 위협받는다 그렇게 다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고 또 뭐 야당의 그 아주 대표적인 그런 대표였던 분도 뭐 본인이 별로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또 당선되는 그런 과정에. 뭐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죠. 다 아는 거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그 기존 정치인들이 지금 뭐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선거판을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그 좋은 결과를 받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심판의 장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장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전했던 사람들이 또 출전할 수밖에 없고 또 다음번에 또 출전하려면 나는 뭔가 이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겁해지고 계속 국민들을 속이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강 교수님께서 지금 838억 예,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 돈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런 의문을 갖게 한 거는 지금 정권입니다. 지금 정권이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다 구상권 청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상권 청구하면서 입을 막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냐. 그러면서 뭐 집회에 갔으니까 구상권은
그리고 또 뭐 확진된 데 돌아다녔으니까 구상권. 뭐 그럴 거면 세금 낼 필요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게 바로 이 정부의 행태인데 선거 자체 이 800몇 억을 쓰게 하는 이러한 것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야당이 과연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주체가 4.15 한번 주체가 어디입니까? 네, 기존에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대표성을 갖고 강력하게 투쟁을 해온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있습니다. 국투본. 그, 예. 예. 그리고 국투본에서 이번에 이 문제, 그러니까 나도시장 후보다에 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시민 후보 특위를 구성해서 국투본 시민 후보 특위가 바로 주체가 되겠습니다. 국투본 시민 후보 특위. 후보 특위. 네. 그 이제 주관은 주관은 네. 클린 선거. 시민 후보 토론 오디션 본부라고 이렇게 저희가 조직을 꾸렸고요. 오디션 본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관할 거고요. 실무들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들이 연합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실무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고 접수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림 선거라니까 더 가슴에 좀 와닿네요. 원래 선거는 클린해야 되는데 앞에 붙을 필요가 네. 없는데 굳이 클린이라냐 선을 붙여야 되니까 지금 4.15 이 부정선거 문제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하고 마치 화장실을 어지럽혀 놓은 상태에서 그냥 다시 또 화장실 들어가는 그런 기분 그래서 완전히 전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화장실 그래서 지금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깨끗이 뭔가 한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요 정리도 되지도 않고 재판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아주 그 지저분한 그 화장실에 이번 4월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겠다.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표시하려고요. 클린 선거 시민 후보 토론 오디션 본부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오늘은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내용을 보시고 또 시민 후보로 참전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죠. 예. 예. 또 영상을 또 하나 더 짤막하게 괜찮습니다. 준비했는데 예. 교수님 요 준비했던 거 예, 한번 예. 보시죠. 예, 예. 예. 영상을 또 한번 또 보시죠. 짧은 거 있네. 아, 네. 정말 짧은 걸 준비하셨네요. 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길게 있는 것 같아요. 길게 있는 네. 것이 있었는데.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정도면 네. 감내할 수 있는 음악이니까 네. 중간중간에 넣어서 좀 분위기를 살리시면 좋겠네요. 아, 이게 그다음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영상이 있었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나도 시장 후보다 이 시장 후보는 우리가 누구를 내정하고 이렇게 뽑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 오디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부터 진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이 억눌린 이 환경 속에서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저희가요. 요 내용이 곧장 이어서 저희가 영상을 또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너무 짧게 아까 제가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럼 지금 또 새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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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예, 그래서 예, 예, 이 메시지입니다. 예. 예. 예, 똑같은 메시지이긴 한데
잘 만드셨네요. 수준작이네요. 만드신 분은 여기 앉아 계십니다. 메시지가 저희가 그 예. 아까 오뎅을 먹고 있는데 그 무슨 의미신지. 그 뭐 후보들만 나오면은 왜 시장 가서 왜 오뎅 드시냐면 오뎅이 길어갖고 그 사진 기자들이 찍었을 때 그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 오뎅쇼. 아니 뭐 찐빵 먹으면 잘 안 보이잖아. 그다음에 이런 근데 오뎅은 이제 여기 기니까 뭐가 이게 달려 있으니까 사진 찍으면 사진 기자들이 좋아하니까 오뎅을 많이 드시라고. 그게 사진빨 사진빨 때문에 예, 예. 이번 4월에도 오뎅쇼 봅니까? 저는 오뎅을 10개씩 먹는 후보를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시면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정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 나도 시장 후보다 2021 나도 시장 후보다 이렇게 그 지금 저희가 오디션 본부를 구성하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 홈페이지와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토론을 많이 보셨으니까요. 그 토론 또 시범 저희가 토론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범은 시범이고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권 피선거권도 있음을 확인을 하시는 게 정말 저희는 그렇게 해서 권력자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권력자가 오히려 시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시민들이 권력자를 부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오히려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권력을 사실은 섬겨야 되는 건데 그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게 우리가 권력자다, 시민이 권력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는 표출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예,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그걸 봤습니까? 이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니까요. 온라인이고 지금 24시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서요. 그럼 그 정보를 예. 좀 주실 예. 수 있겠는데. 예예. 예. 여기 보시면 접수란이요. 아예 딴 사람 뽑지 말고 유성수 변호사님 서울시장을 알아볼게요. 예. 한번 보시죠. 되게, 온라인. 예. 천천히. 온라인 접수 링크가요. 예. 구글 이렇게 설문지하고 네이버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그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보시면 cleanvoting.kr이거든요. 거기나 아니면 영상이 아마 붙어 있습니다. 영상 밑에. 영상 밑에 붙어 있는데 이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나도 시장 후보다 지원자 온라인 등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곧장 이렇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예, 예. 다시 한번 앞에 쭉 보여주시면 예. 여기에 보시면 나도 시장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해당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문이 있습니다. 예,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피선거권 없는 이렇게 청소년은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의 문제 해결이 뜻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토론 오디션 이렇게 소정에 참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함과 저희는 이제 성함뿐만 아니라 닉네임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가면도 환영하고 있고요. 예선전에는 가면 그 이렇게 후보도 충분히 뭐 이렇게 복면 가왕 있지 않습니까? 예. 복면 가왕이 있듯이 저희도 가면 후보도 받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와 성함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닉네임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거주지는 가능하면 서울시, 부산시 유권자면 좋겠지만 서울시가 아니라도 이렇게 2월 며칠인가요? 하여튼 그날까지 뭐 이사를 할 수 있으면 주소지를 옮길 수 있으면 피선거권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예. 예, 주소지를 해당 보궐선거 지역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그 정도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서울, 부산에 살지 않더라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지원하기를 원하면은 네,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주소지를 해당 그 보궐선거 지역으로 옮기시면 서울이나 부산 되겠죠. 2월 6일이죠. 2월 6일. 2월 6일. 2월 6일 이전에. 네네.
저희 우리가 이제 그 좀 무소속 후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뭐 1, 2, 3번만 이렇게 후보 경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1, 2, 3번뿐만 아니라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계속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 정말 그 이 시민 토론 이게 오디션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름도 알리시고 실제로 자기의 정견도 드러내시고 일단 1차로 먼저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그 서울 시장 선거에 먼저 내보는 그 후보로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토론의 장이 열려 있거든요. 단 저희가 이제 4.15 부정선거 문제만큼은 야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그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받고 하긴 하지만 아니 부정선거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니까요. 저는 뭐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그 시장직에 대한 어떤 염원이 있는 분 가운데서도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이거는 절대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면 모두 다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경기도민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에 이 주소만 옮기면 주소지를 옮기면 실제로 서울 시민이 되면 비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은 그 뭐 유튜브나 그 다음에 개인 자영업자나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어떤 누구라도 상관없고요. 자신의 정견을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장이니까요. 네. 한 번 더 그 초기하면 예. 지원하는 초기 한번 안 보여주시면 예. 합니까? 맨 첫 번째, 예. 그거 말고 딱 넘어가기 전에 한 단계 더 앞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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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거를 이제 셀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카메라를 찍어 놓으시면 좋겠네. 여기 약간 좀 복잡하군데 www.cleanvoting.pr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예. 다 여기 그것도 한번 예. 한번 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예. 동영상 맨 끝에 있으니까 예. 이게 좀 복잡하니까 예. 화면을 빼주시면 찾아서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방송에 댓글로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그건 약간 좀 복잡할 것 같고요, 대표님. 네, 클린보팅. 클린보팅.kr 있죠? 예. 아유, 주소를 제가 그 잊어버리셨는가 보네. 그럼 구두로 불러주시면 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요,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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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요거. 예. 여러분들이 이걸 카메라를 찍어 놓으시죠. 한번 읽어 주시죠. 예, 토론 오디션 지원자 접수 방법인데요.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접수하시는 것이 아주 무난하게 쉽게 접수할 수 있고요. 유튜브와 웹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www.cleanvoting.kr입니다. cleanvoting.kr 거기에서 지원 접수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접수할 수 있고요. 정 이렇게 온라인 접수를 못하겠다. 나 대신 이렇게 접수해달라. 그러면 전화로 이렇게 010-2723 0890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온라인 전화로도 저 이렇게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세미님 예. 가능하시면은 세미님 지금 토론 오디션 지원자 접수 방법 요거를 좀 이렇게 온라인 접수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몇 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예, 세미님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세미님이 아마 이제 밝혀주실 것 같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네, 지금 그 실시간 채팅에 쿠조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선거가 의미 없죠. 박영선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선거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검증할 수도 없는 그렇다면은 더 이상 국민의 선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선거에 대한 성역화 또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모두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엘리트들이 우리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정치인이나 아니면 엘리트 우리들의 대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시민들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셔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후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민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선거 해결 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이 선거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는 후보만이 이 우리의 시민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시겠죠. 그렇게 그런 전제에서 당연히 선거가 지금 의미가 없어진 이 선거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뽑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번 우리가 뽑고자 하는 시민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비용 교수님도 조금 이렇게 오늘 지원 좀 동의하는 그런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우리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오시는 그 각 큰 그 기존 정당의 두 정당이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인지 그런 정당에 보면은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정치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이잖아요. 좀 우리 보시면 좀 지겹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좀 지금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제 그 나오시는 분이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우상원 이제 두 분 나오셨고요. 그분들이 벌써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 이상 되셨죠. 벌써. 예, 예. 아. 그다음에 이쪽에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에는 지금 누굽니까? 나경원. 오세훈. 오세훈. 그다음에 김선동 의원도 이번에 이제 1차 예선이 걸러졌죠. 그래갖고 그다음에 한 분 뭐 삼성에 계셨던 분인데 제가 이름은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분 빼놓고는 또 그쪽도 다 정치 한 20년 정도는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만 딥스테이트가 있고 수암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그 바깥에서 뭔가를 좀 외쳐내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는 꼭 누구를 선발하는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신인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존 정당에서 만약에 뭐 후보로 나오신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이번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서류에서 이제 탈락을 시켰죠.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내신 걸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예비 후보를 그 안에서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당내 후보로. 우리나라 선거제도 재미있는 것이 당내 선거할 때는 또 이렇게 크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한번 돌리면 5,000만 원. 그런다고 그러죠? 가만있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거운동으로 보내졌으니까. 예. 근데 이제 보통 해보면은 뭐 당원이라든지 또 당원과 관련된 양반들 뭐 50만 명이나 100만 명을 보내면은 한 번에. 예. 그 50원씩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건 상당히 그런 대단한 돈들이죠. 야. 근데 이제 그림 문자, 그것도 이제 문자도 글자로만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를 돋보여야 되니까 그림 문자로 한다 그러면 거의 뭐 1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좀 한 번 낼 때. 서울시장 선거가 아마 상한이 인구수에다가 300군 해서 이렇게 뭐 한 40억 가까이 된다 저희가. 그건 이제 그러거든요. 법정 선거고. 네. 선거 기간 동안의 선거. 네, 선거. 고전엔 당내 경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또 그거 별도 돈이 또 들어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다 조달할 수 있죠? 자, 조달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썼으니까 재벌이 아닌다면은 뭔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정치 활동하면서 뭔가 또 이게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또 강박관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선거 이 정치판이라는 게 하나의 여도 야도 없는 하나 같은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저희가 뭐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예. 공영제를 하다 있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면 뭐 15% 이상인가요?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이렇게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있고 난 이후에도 보면 그 보전하는 그 돈,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선관위에 눈치 보고 있어야 되는 그 후보들, 이미 패배한 후보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쉽게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공영제가 아닌가. 저는 선거 공영제가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선거 담합제더라. 이게 경기 담합이죠. 경기 담합제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선수들은 뭐 20년 이상 뛰는 선수들은요, 굳이 올해 4년 하는 그 경기에 굳이 본인이 승리를 못하더라도 4년 뒤에 또 번갈아 가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공영제가 마치 거대 정당, 거대 정당에게는 그냥 나라 돈, 그 국민의 피를 가지고 피와 같은 세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기를 하는 아주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어떤 시민들이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신인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그 뭐 15% 가까이 득표를 하면 물론 이렇게 당연히 뭐 돌려받겠지만 그 조달하기까지도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거 공영제가 저는 오히려 선거 담합제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장벽이 돼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한 30년, 40년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여야가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한 뭐 몇십 년씩 더 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소개할 드릴 게 있습니까? 그 영상 제작하는 거. 영상 제작. 예. 예. 예, 저희가 후보가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 후보를 반드시 저희가 모셔서 저희들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 소개 영상 5분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 인터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본인에게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다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5분간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5분 영상을 만들어서 후보별로 영상을 올려서 그분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 그 1차 예선 전에 공개를 해서 이런 후보들이 이렇게 예선 전에 나옵니다라는 것을 먼저 어나운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토론을 통해서 그 지원자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그런 보도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그럼 제 공데일리도 좀 쉽고. 예. 벌써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보도 자료, 예. 보도 자료 주시면은 예. 보도 자료를 그것도 보내주시죠. 그 저 한글 워드로. 네. 네. 보내주시면은 그럼 또 문자로 남기는 거가 예. 또 이게 좀 다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지원하는 절차는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 또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원하는 절차는 저희가 이제 곧장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인터뷰를 약속을 할 겁니다. 인터뷰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일정 그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해서 저희가 5분씩 그런데 5분인데 이제 미리 사전에 또 살짝 리허설도 해봐야 되니까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저희가 3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분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해서 후보자별로 이렇게 또 사실 또 편집을 약간을 해서 그 영상을 저희가 저희가 여러 매체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이 후보를 알리고요. 일단 알리고 바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딱 보니까 꼭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긴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네요. 예, 예. 지금 그래서 뭐 좋은 세상이 됐네. 자기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예. 지금 저기에 이제 내용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 5분 영상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이제 이 형태 자체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살아오신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스로를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이 선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뭐 특히 이제 정치 시사 이쪽 관련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이렇게 꿈꾸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저희가 아무나 이렇게 초청해서 영상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토론 오디션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등록만 하면 그분의 그 메시지 영상들을 저희가 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주
이 토론 오디션 장을 자기를 알리는 장,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치 유튜브로 이렇게 이름을 알릴 그런 아주 발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의 물론 이제 평범한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한 뭐 오랫동안 일하셨다면 그 분야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또 나와주시면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무슨 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건명하고 시민들을 위한다 이 생각만 있으면 뭐냐 훨씬 더 기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창발적인 발상의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한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성추행만 안 하면. 성추행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 뭐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지사, 이렇게 안희정 도지사, 이렇게 봤지만 결국은 정직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도 얼마든지 밑에 보좌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좌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직하기만 하면 네.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총리도 70대 중반이고. 또 뭐라더라 또 무슨 누구도 뭐가 하고 지금 서울시장 나온 사람들도 다 서울시장을 과거에 오세훈 씨가 나왔을 때가 45세라네 예, 45세였죠. 박원순 씨가 50대 중반이었고 중반, 예.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거꾸로 가가지고 이제 뭐 다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60대 전후가 되고 그러니까 이재용 그 사장 이야기가 아버지 세대한테 우리 미래를 다 이렇게 맡기게 됐으니 너무 서글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되면 사람이 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말로만 뭐 생각한다고 하지 생각 안 하거든. 맞습니다. 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원 배분을 할 때 젊은 사람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그 생각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젊어져야 돼요. 좀 정치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디션을 준비하고 우리가 시민 후보를 추대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 누가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저는 근데 조금 그거랑 다른 생각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사람이 없다고 자꾸 그 시각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뽑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어떠한 새로운 정치인을 발굴하는 기능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선거 생태계가 꾸려지고 그 생태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에 대한 어떠한 우리 그 가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민 후보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에서 나온 후보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파 단일화를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파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의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에 대해서 그 당의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선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제1야당에게 기대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제1야당 또 그리고 또 여당 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뿐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 후보를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공병호 TV에 소개한 인물이 26세 청년인데 미식축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하반신 불소가 왔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매디슨 호슨, 매디슨 호슨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런 하원의원, 초선 하원의원인데 이번에 주방위군이 취임식 마치고 나서 지하실에 다 몰렸을 때 맨 먼저 보좌관하고 그 피자를 가지고 배달해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해가 그 동영상을 모아가지고 어제 올렸는데
이걸 꼭 기록을 남겨줘야겠다. 그러니까 그 매디슨 호선 같은 경우는 오늘도 트위터 들어가 보니까 딱 두 가지거든요. 예. 미국적 가치라는 것은 셀프 릴라이언스, 자립자존 정신하고 인디비주얼 리버티, 인디비주얼 리스폰서빌리티, 개인적 책임, 딱 두 가지야. 보수 철학의 두 가지 개념이야. 자립자존과 개인적 책임. 이게 자기는 모든 걸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멋지냐고. 26살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는 것만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라. 그 청년 하원 의원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정치권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기존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전에 활동하는 그 김소연 변호사. 그 시의원 될 때의 문제점이 박범계 의원과의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시의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일반 시민들도 다 압니다. 이 정치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겁이 돈. 나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그 다 돈을 받던 뭐 받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이제 너무 쉽게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네. 이런 케이스는요. 이제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가 뭐 울분이 있다든가 한번 이거 바꿔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한번 토론 오디션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리고 첫 술밥에 배가 부를 수가 없는 게 뭔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도전해 가지고 자기 네. 어떤 그 브랜드도 알리고 네. 또 다음에 그렇게 전진해 나가면서 이제 가지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누군가가 우리 메시아가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이 정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런 풍토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뛰어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뛰어들자. 그래서 저는 토론 오디션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지금 나오시는 분이나 시청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토론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고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을 한다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하면 누가 대신해서 이 자유의 문제, 그 다음에 인권의 문제, 뭐, 우리 사회 가정, 정치의 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자립해서 이 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지금 오디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은 그 누구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드보라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기존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지금 선거에 대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본인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여러 번 그런 방송을 이제 앞으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전에는 지금 전통적인 주류 언론들이 사실은 권력을 창출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주류 언론, 신문, 뭐 이런 권력들이 담합을 해서 권력을 창출하고 좌지우지하고 막 이렇게 뒤에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제 유튜브 환경,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는,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 아주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도전하는 거지만, 아주 작은, 이렇게 물줄기지만, 이게 물줄기를 조금이라도 꺾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트롯 가수 네네. 오디션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회 구석, 그 탤런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끈을 잡거나 누가 밀어주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숨겨져 있었지만 그 가왕이나 이런 대회 보면은 그 뭐 젊은 사람들이 기존 가수보다 훨씬 더 노래 잘 부르는 그 옛날 같으면 다 묻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수 분야만 그렇겠냐 이야기예요. 그게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의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전문 직종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정직하시고 오히려 자기 직업에 충실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이 정치 현실에도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그런 분들이 자신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된다면 저희 유튜브들 이제 공 박사님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아마 저희가 새로운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튜브들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이 오디션 1위 하신 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은경님이 말씀 참 잘해주셨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젊은 세대를 찾아서 자리에 세우고 지금 계속 포지션을 주고 키워나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트럼피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적으로 좀 퇴임하셨지만 트럼피즘은 지금 더 막 그 열광을 갖는데 그 중에 가장 한 두 가지 요소를 저희가 보면은 재밌어요. 그 트럼프 유세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방영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미국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죠. 야, 락 페스티벌이에요. 락 페스티벌. 굉장히 재밌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도 이 트위터나 유미 이제 굉장히 강하고. 강하고. 이 두 번.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거. 우리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 오시고 나중에 후보가 되시고 이런 과정이 저희는 이제 기성정당이 갖고 있는 그런 엄숙주의, 그다음에 엄숙주의. 그런 그 너무 형식주의 이런 걸 벗어나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공개는 못하지만 지금 갖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뭐 이 준비된 건 아닌데 이제 이게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지난 한 30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인생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용히 그렇게 왔던 것 같거든요. 큰 기회든 작은 기회든 간에. 근데 이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서 그런 그 자기를 좀 세상에 드러내거나 그런 데 대한 꿈이 있고 이러신 분들 같으면은 사실 미지야 본전인 거거든요.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 제가 사회적으로 큰 성취라는 인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원, 투, 쓰리에 그냥 놓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게 작은 기획은 큰 기획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주변에 이제 그런 끼가 있고 좀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아주 많이는 안 오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런 환경이 이 미디어 환경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이번에 축적해서 또 다음번에 또 노릴 수 있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르심과 욕심을 좀 이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한 분들은 실제로 저희 이 영상을 이 메시지를 부르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치인들을 보면 참 욕심꾸러기들만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국민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고 그 막 구워 먹게 그 가두려고 하고 국민의 그 뭐 이렇게 자기 억압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일에 정말 이렇게 아주 성실하셨고 자기 분야에서 참 잘하셨던 분은 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저는 정직하게 반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런 방관을 한다면 저는 자신이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한들 이 모든 것이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가 지금 채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리 자신이 아끼고 이렇게 살뜰하게 산들 그렇죠. 이 나라의 빚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자기 분야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성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아주 적은 무대지만 그러나 이 무대가 부르심으로 생각하시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알고 좀 나와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됐으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기 오늘 더불어님이 참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저 더불어님 과거엔 그거 하면 예. 드보라님께서 과거엔 주류 언론과 신문이 이끌었으나 새로운 신선한 세력이 된 유튜브가 밀어주므로 진실된 자유민주주의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또 아마 이 오늘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오디션에 대해서 좀 네. 그게 뭐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나오실 분들이 이제 나와서 뭐 어떻게 할지 이렇게 근심 걱정하실 분이 계셔서 토론 오디션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실제로 또 이렇게 시범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앉아서 이렇게 나도 시장 후보다 이렇게 앉아서 번호표를 이렇게 받고요. 이렇게 실제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 토론 시간은 저희가 예. 마이크가 끊어졌다고요? 네. 무슨 사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토론 그 후보가 실제로 저렇게 나와서 토론을 하고 토론하면 실제로 이렇게 토론 120분 동안 30분 남겨놓고 실제로는 투표를 합니다. 이제 선호도를 이렇게 이 토론 누가 잘했는지 오디션 형식으로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 끝이나 중간에 이렇게 시청자 아니면 패널 시민 패널을 통해 패널의 의견을 또 중간 중간에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진행하지만 좀 더 우리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해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토론은 약 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후보를 7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모시면 약 한 120분 정도 예선전을 할 것 같고요. 예선전을 통과하시는 분은 또 이제 계속해서 본선. 그래서 한 5차례 정도 이상의 이렇게 토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포멀한 토론, 이제 공평한 토론이 있는 반면에 또 자유롭게 토론한 시간도 우리가 유튜브니까요. 방송 낭비는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사회자가 없는 토론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 중간에 뭐 약간 오디션이니까요. 시청자들의 이렇게 투표가 있고요. 시청자들의 투표가 실시간으로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청자의 의견도 실제로 음성이나 이렇게 또 들려드려서 토론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해서 좀 더 분위기 있게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강병호 교수님 뭐 좀 아니 뭐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재밌게 좀 기존까지 정치 너무 좀 엄숙하고 딱딱하고 맞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전혀 뭐 별개의 어떤 세상에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드롭을 하셔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부터 해갖고 세상에 예. 응?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예. 정치가 달라지면은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꾸고 싶으면은 내가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세인 정치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국민들 삶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오디션 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게 할 겁니다. 정말 유튜버와 같이 재밌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존 정당에 가시면요 돈 많이 쓰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제가 뭐 작년에 그부터 지금 우리 부정선거 사이로 부정선거 우리 시민단체에서 국토본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많이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 그 선관위가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권력화됐다. 굉장히 권력화되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되고 굉장히 배타적인 조직이 됐구나. 이것도 빨리 국민의 손으로 빨리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빨리 바꿔놔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자금법이나 또 그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해지면서 옛날 오세훈법이라고 붙였습니까? 그 이후에 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선관위 눈치를 보는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들도 감히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그 감사나 어떤 발언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 20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 대단한 권력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중요한 지적이시.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선관위 자체를 위한 기관이 된 것 같다. 이거를 지금 기성 정치권에서는 감히 얘기를 못 합니다. 다음에 또 선거에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제 잘못했다가 또 이 정치학법으로 중간에 낙마하니까 말을 못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갖고 같이 사명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승자가 어떻게 가려집니까, 대개? 저희가 이제 보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토론 오디션 우승자는 이렇게 저희가 한 다섯 차례 이상의 경선이 있는데요. 중간에 본선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에피소드도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들이 제작을 해서 아주 이제 소수 인원이 남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밀착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가 또 알리기 위해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래서 한 5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투표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후보의 얼굴과 이름이 실제로 이름과 닉네임이든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실제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제출하면 이렇게 바로 찍게가 됩니다. 바로? 예, 방송 중에 바로 찍게 되고 방송 중에 찍게 된 그것을 실제로는 또 방송 중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일정 기간까지 투표할 기회를 시간을 줘서 그때 종료되는 이렇게 시민들의 의사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우승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뭐 어디 네. 기성 모 정당처럼 막 네. 만지고 그렇게 안 하겠네요. 예. 네. 조작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네. 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수 변호사님 또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 입장에서 마지막인데요. 그 시민 후보 이제 그 우리가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하는 시민 후보는 그 시민 후보에 따라서 개표 창관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관인이 그동안 사실은 창관인 중에서 또 사명감을 갖고 해주신 일부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계셔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선거를 좀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번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거 제도와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후보는 결코 선관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추대하는 후보는 선관위와 싸울 수 있는 후보고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보궐선거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정치적인 기능을 해낸다면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민분들이 많이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토론 오디션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경선이 아닙니다. 네, 경선이 아니고요. 이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시민들의 어떤 그 정치를 뜻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선거법으로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그 나도 시장 후보다 타이틀이 나도 시장 후보다 시장 후보인데요 토론 오디션입니다. 그래서 토론 오디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선거법에 저촉받을 게 없죠.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국이고요. 실제로 토론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장 후보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드러내겠다, 발굴하겠다,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 풀뿌리 운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시민들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시는 분은 저희가 반드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 사회를 바꿔내는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요. 함께 협력할 테니까요.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 오디션 같은 경우는 선거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 변호사님? 지금 현재 그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개개인의 어떤 PR 정도이고, 이분 중에 누가 후보가 나올지는 뭐 개개인의 뜻, 의사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런 그 개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을 세상에 발굴해내는데 조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 뭐 다 합파에 서는
선한일을 하는 거네요. 뭐 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제재하고 싶겠죠. 네. 아.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네. 우리를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유일하게 선관위에 위협이 되는 후보. 예. 이 저희가 많은 단체들이 4.15 부정선거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이렇게 시민들과 단체들과 이렇게 유튜브들과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정직한 시민들이 저희 뒤에 줄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선관위가 가장 이렇게 신경 쓰이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닐까, 뭐 행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욱 교수님 마무리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뭐 못 모르고 당했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제 4년 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 기록하고 작년에 이제 총선 그 기록을 갖고 와서 이번에는 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할까 한번 머릿속으로 이런 예를 들어 저 미국에 경합주가 있듯이 우리도 경합부가 있거든요. 경합부가 있습니다. 뭐 방송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할 건가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름대로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마 시민들도 이제는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를 이제 어렴풋이 알고 아주 좀 선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멋모르고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 이런 오디션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미국도 당했고 우리도 당했고 이제 한번 당해보면 이제 뭔가 이 수가 보이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는 우리가 좀 대비할 때가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 되겠죠. 네.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좋은 기회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혹은 또 지인들 가운데서 열의도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돼 있고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시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시장 후보다는 토론 오디션에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